자, 카이엔 쿠페입니다. 카이엔 쿠페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카이엔 쿠페가 또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쿠페가 아니죠. 일단은 옆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 어마어마한 저 색깔의 브레이크 색깔만 봐도 저희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카이엔 쿠페를 끝내고 약간 여운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댓글로 럭스님, 하이브리드는 어때요? 하이브리드 나 계약했는데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 하면 좋겠다 했는데 또 마침 아는 동생이 카이 하이브리드를 뽑았다 그래서 요거 몇천 키로 안탄 거거든요. 빨리 송도까지 달려왔습니다. 빨리 요놈을 몰고 나가서 카이엔 하이브리드, 쿠페, 모든 걸다 가진 놈. 빨리 몰고 가고 싶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차팔때 시세조에 헤이딜러. 인사 한 번만 해.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채널을 운영 여기 안녕하십니까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세기형 TV의 세기형이라고 합니다. 세계형이요. 아니 너 언제부터 한 거야? 언제부터? 제가 사실 뭐 SNS나 이런 데다가 올리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취미로 한번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유튜브. 예 유튜브를 시작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운영이 됐네. 이렇게까지 됐네요. 세계형 TV라고 아는 동생인데 옛날 알팔 살때 알팔 방에서 나도 유튜브 안할때 그때 안 하고 다안할때 우리 그냥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했었는데 알팔은 왜 팔았어? 알팔이요? 그 좋던 알팔을 일단은 에어컨이 고장 났고요. 에어컨 그거 에어컨 고장 센서 고장 나. 그게 제가 진짜 그거 때문에 한 7, 800 정도? 에어컨 하나 때문에 아, 그거 알 컴프레셔가 나갔어? 나갔어요. 나가버렸구나. 네, 그때 진짜 화가 많이 났죠. 나는 센서가 나가, 나도 에어컨 나갔는데, 알파리 에어컨이 여름, 그 한여름에 잘 나가. 그리고 미치겠어. 너무 덥게 와갖고 집에 와가지고 봤는데, 이제 다행히 센서가 나가서, 붙이게 했었는데, 일단 뭐 나갔고, 뭐 어쨌든 뭐, 근데 이게 R8도 완전 구형이랑 제 거는 11년식이었거든요. 스파이더 11년식이었고 형님 거는 그래도 14년식. 준신형 14년식. 그러니까 헬이 된 거. 펠이 안된 거가 그게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건 더블 클러치 헬이 된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 동생, 그런 동생입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차는 카이엔 하이브리드. 산지 얼마 안 됐죠? 네, 이게 지금 출고한 지 2,000km 탔네요? 한두 달. 2,000km. 보통 인천 사람들이 키로수 엄청 높거든? 알아, 인천 사는 사람들이 키로수가 진짜 높아. 일단은 왜냐하면 뭘 하면 서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100, 그냥 200km 그냥 깨지니까. 그쵸. 근데 인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84km를 탔다는 얘기는 어제 뽑은 거나 다름없다. 일단 인천 밖으로 잘안 나갑니다. 인천 사람들 둘 중에 하나, 인천 밖으로 자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둘 중에 맞죠. 한 가지인데, 뭐 어쨌든 그렇고. 이 차는 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 아, 또 내가 쿠페 카이엔 노멀 모델 한거 보고 바로 연락을 줘서. 일단은 이거 주행하기 전에 하이브리드를 왜 샀는지, 노멀 쿠페랑 가격 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옵션 들어갔는지 하나 읊어줘. 일단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거는 아버지가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냥 한 거고요. 하이브리드를 네,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한 거고, 옵션은 제가 넣었으니까 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아니, 있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한 이유는 그냥 아버지가 하이브리드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쿠페 하이브리드 모델 기본으로 시작을 픽해서 했던 얘기지. 왜 아버지가 하이브리드 왜 좋대? 하이브리드를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하셔서 원래는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를 보시다가 저희가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약간 너무 무겁더라고요. 많이 할때좀 인위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좀 파나메라 같은 약간 세단형 쿠페에서 그렇게 묵직하고 약간 묵직한 것까진 좋은데
좀 무거워. 무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악셀 밟고, 뭐 브레이크 밟아도 살짝 하중이 좀 앞으로 쏠리고. 아, 그렇게 느꼈어? 아, 나는 네. 리뷰를 할 때 하이브리드, 우리 하이브리드 올라가 있긴 네. 하지만, 리뷰를 할 때 그렇게까지 태세하게는 못 느꼈는데, 아. 어쨌든, 와, 좋네 하고 했는데, 아, 약간 좀 그런, 네. 약간 무거운, 그치? 아무래도 뭐, 무거울 수밖에 없지. 하이브리드니까 좀 더 무겁겠지. 그리고 또 여기서 쿠페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쿠페에서 날개가 올라가는 뒤에 스포일러가 올라가지. 아, 그게 또 간지더라고요. 또 이것도 이거 강제로 네. 또 이거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안에서 이게 또 가능하잖아요. 이게 배기도 열고 네, 갖고 할 수 있고. 어쨌든 그 위로 싹 올라가게. 그치, 네. 그것도 간지지. 네, 또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나메라에서 그걸 선택하려면 터보까지 가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샥 올라가려면 이건 그냥 네. 싹 올라가네. 노멀 모델도 이렇게 싹 올라가더라고. 그쵸. 잘해놨어. 이게 또 이제 제가 이제 이 차를 구매할 때 이제 담당 딜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이거 이 옵션을 구매하시려면은 차라리 한 1,000만 원 좀 더 올라가면은 터보를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터보를 사라. 하이브리드 아니 네. 이거 쿠페 터보. 네, 쿠페 그거... 터보요. 아, 이게 지금 기본 가격이 얼마야? 지금 기본 가격이 1억 2,400인가? 하이브리드 기본 가격이 1억 2,400 정도고. 네, 그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차량 가격이 1억 6,700인가 800인가 그래요. 이게 지금 1억 6,700. 네. 그럼 4,000 정도 올라갔죠. 네, 4,000 정도 올라갔죠. 뭐 넣었어? 기본적으로? 지금 외관 쪽으로 봤을 땐 바디킷. 아, 바디킷 네, 좀 다르더라. 네, 보니까. 바디킷이 제일 비싼 걸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아, 바디킷이 등급이 있어 몇 개? 이게 그 검정색 부분,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요. 아. 몰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 그게 반만 되는 것도 있고, 올도색이 있더라고요. 아. 요거는 올도색으로 앞에, 아. 그 다음에 뒤에,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다 전체적으로 올도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 안 한 거면 좀 더 네. 비싸구나. 안 한 거라 보면은 저 차가 만들다 말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아, 그래. 여러분 드셔야겠네요. 방금 전에 지금. 본인 채널에서도 그렇게 네. 분명히 말했을 것 같은데. 장난하나, 저게? 약간 이런 느낌? 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무슨 옵션? 휠. 휠이 아, 휠 엄청 네. 컸는데. 이게 지금 보통 요 휠을 안 하더라고요. 22인치 터보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번에 썼던 게 21인치인가 내 기억에 아마 그랬을 텐데. 22인치구나. 네. 이게 휠 옵션 가격만 600이었나? 어쩐지 휠 네. 하우스가 꽉 차 보여. 야, 엄청 꽉 차더라고요. 꽉 차 보여. 아, 이 휠은 여러분 이 휠은 좀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이라면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휠이 일단 선택하는 것까지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또 걱정되는 걸 일단 타이어를 보면은 또 이제 돈 나갈 아,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그치 21인치 네. 타이어를 잘 없지 또 네. 겨울에 윈터는 더 못해 이런 거는 못하죠. 진짜 윈터도 미쉐린에서 다 찾아봐야 되는데 막 수입 타이어 중에서도 막 피제를 막 다 봐야 되고 거의 잘 없어가지고 아하. 또 뭐 이거 배기 넣은 것 같은데? 네, 배기도 시스템도 넣고요. 배기 팁도 그거 네, 넣고. 네, 팁 다 해서 전체 넣고. 요게 확실하군. 해서 400. 400 얼마였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배기 시스템에 관련된 건가? 네, 그렇죠. 요거는 근데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필수죠. 네, 이게 이제 구매할 때 안 넣다고 하면은 나중에 팔 때도 좀. 그치. 좀 제가 못 받는다 이렇게 그치. 말씀하시더라고요. 배기 시스템은 나중에 따로 작업이 불가능하니까. 네. 그렇죠. 뭐 하는데도 돈이 더 많이 들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넣고 시작하는. 그래서 전에 그 노멀 모델 타는 그 친구도 이거는 전체 그 뭐라 그럴까 제일 위에 거 배기 네. 시스템 제일 위에 거로 넣었다고 하더라고. 배기 한번 켜놓고 가볼까요? 필수입니다. 필수. 네. 이게 웬만한 슈퍼카 소리가. 와, 그치 이 백이지. 네. 가져봐. 아, 일단 백이는 필수입니다. 한번 밟아볼까? 네. 와우, 와. 괜찮은데 아 또 우리 포르쉐 노트가 또 이게 또 사람을 또 자극을 또 이렇게 이게 포르쉐의 매력이죠. 아씨 또 거기다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아 근데
근데 또 이렇게 달리면 연비가 그렇죠. 하이브리드 의미 없죠. 네. 하지만 포르쉐 이걸 놓고 이 배기 시스템까지 해놓고 네. 이게 충돌하는 거야. 하이브리드를 해놓고 천천히 타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를 해놓고 배기 시스템을 해놓고 빨리 달리면 하이브리드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어, 그냥 내 차 하이브리드다. 네. 어, 좀 비싼 차다. 천천히 달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네, 되는. 나 하이브리드 탄다. 하이브리드 탄다. 요거까지만 알할 어,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하지만 배기도 돼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이 배기가 맨 처음에 그 사운드 부스트라고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게 배기 사운드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가성비 진짜 죽입니다. 이 배기는 어. 필수예요. 아, 그리고 이게 휠이 조금 더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롤이 많지 않다. 물론 타이어값은 비쌀 것 같긴 한데 롤은 확실히 아 처음부터 이러면 안 돼.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포르쉐 아니겠습니까? 또 네. 거의 다 하이브리드인데 또 이제 포르쉐니까. 근데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일단 이렇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대로 아마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 하이브리드를 사놓고 배기 시스템하고 뭐 달리는 옵션을 가득해 내놓고 이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포르쉐에서 뭐 파나메라나 이런 카이엔을 안 만들어야지.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즘의 과학 기술력으로 이런 차들 저런 차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렇잖아. 아니 카이엔을 만들어 놓고 카이엔이라는 것은 SUV고 SUV의 주 목적은 다목적성을 위한 건데 뒤에 있는 루프를 내려버리면 아니 쿠페를 만들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SUV의 살짝 공간과 하지만 스포티함도 놓칠 수가 없고 그쵸. 근데 또 마침 쿠페가 나왔고 딱 봤는데 존나 멋있고 거기다 스포일러 올라가고 날개 나오고 날개 나오고 배기 소리 뒤지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그쵸. 그럼 되는 거지. 그쵸. 어, 그래서 다시 이 하이브리드로 네, 조용하게 조용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항상 스포츠 모드로 놓고 또는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쵸. 이걸 하루 종일 내가 한 4시간, 5시간 운전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스포츠로 놓고 달리는 시간, 총 시간은 한 30분도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다니면서. 진짜 좋은 거다. 어, 하이브리드로 다니면 정말 조용해. 내가 이제 이게 지금 뭐 시스템 자체가 약간의 뭐 프로그램 세팅은 다를지언정 파나메라 하이브리드와 똑같은 시스템과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때 시승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 아 일단 스포츠 플러스로 놓으면 그냥 영락 없는 포르쉐였고 완전한 포르쉐였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노멀로 두고 제일 많이 우리가 90% 이상 노멀로 많이 두고 다니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노멀 세팅이 사실 그 차에 제일 중요하거든. BMW는 노멀 세팅이 딱딱해. 노멀 자체가 벤츠는 노멀 세팅이 되게 물렁물렁해. 그쵸. 근데 둘 다 스포츠를 넣으면 둘 다 단단해지고 둘 다 잘 나가.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노멀 세팅이 어떻게 돼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한데 얘는 기본적인 노멀 세팅 자체가 하이브리드인데 그래도 포르쉐야. 형님이 추구하는 노멀 세팅은 뭔가요? 어 이게 또 차를 그때그때 탈 때마다 좀 바뀌어서 나는 벤바였거든. 나는 거의 8년, 9년 가까이 벤츠만 타면서 벤츠 바였는데 요번에 8시리즈로 가면서 BMW에 맞서, 물론 내가 그 전에도 G4를 타긴 했었는데 네. 그때는 BMW 맛을 그렇게 못 느꼈거든. 왜냐면 G4라고 할 G4를 매일 타지 않거든. 그치. 매일 타지 않으니까 그냥 불안불안거리고서 막 아씨 G4 시크릿 가득만 나올 때였거든. 아씨 존나 맛있어 이러면서 막 그냥 다니는 거니까 모르는 네. 건데 진짜 그 차의 참맛을 느끼려면 그 차를 매일 타야 돼. 매일 타면 이제 그 차의 DNA가 들어가는데 8시리즈에 워낙에 BMW의 DNA가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디젤이라 난 또 이제 맨날 타고 여기저기 장거리를 많이 타니까 네. 디젤로 일부러 샀는데도 불구하고 아 스포츠성이 너무 좋은 거야. 그쵸. 특히 딱 쳤을 때 뒷바퀴 조향도 같이 돌아가니까 그 이제 차선 변경할 때랑 경쾌함과 이런 게 BMW에 들어가니까 BMW를 한번 오니까 다른 차로 가기가 되게 힘든 느낌. 이게 솔직히 이제 하차감은 벤츠를 못 이기죠. BMW에 못 이기는데 저는 이제 뭐 물어봐 주세요. 저도 한번. 너는 어떤 세팅의 노멀 세팅이 좋다라고 생각조차 뭐냐? 오 스프라네요. 스프라다. 스프라. 우와 개가. 우와 스프라요. 오. 인재를 가지 않는 이상 보기 힘든데. 와 씨 스프라가 있네. 여러분 신형 스프라가 있었습니다. 어 감동이네. 진짜 멋있다. 오 개 멋있다네. 네.
와, 불빛만 보고 저거 뭐냐 그랬는데 수프라야. 내가 성수동에서 딱 서 있는 거 한번 봤거든. 와, 씨, 돌려서 따라갈까? 아니, 어쨌든. 네. 어떤 노멀, 어떤 세팅이 좋아? 저는 엠바입니다. BMW도 아닌 엠바. 엠바. BMW 안에서도 엠바. 저 엠을 너무 좋아해서 차를. 그래. 네. 현재 엠을 소유하고 있진 않지만 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 네. 포르쉐는 또 폭바. 포르쉐에 가는 사람들은 포르쉐에서 아예 헤어나올 수도 없는 저 폭바들이 있는 거지. 저도 포르쉐가 솔직히 이게 가격에 비해서 이게 재밌는 차는 맞습니다. 근데 승하차가 약간 조금 이 정도 1억 7천 대면은 솔직히 살 수 있는 차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솔직히 중고로도 뭐 맥라렌도 갈 수 있고 하차감 좋은 차 많지. 네, 엄청 많은데 이게 굳이 저는 못 느끼겠어요 이거를. 저라면 안 샀을 텐데. 네. 포르쉐를 타는 사람들은 솔직히 네. 외관이나 이런 모습이나 하차감 때문에 사는 건 아니긴 한데 네. 근데 솔직히 차를 이제 돈 주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1억이 넘는 아니 1억 5천이 더 넘는 네. 6천 7천 거의 2억 가까이 하는 차를 가지고 하차감을 못 느끼면 사실 아쉬운 거거든. 그러니까 포르쉐는 하차감을 주지 않아. 그냥 카이엔이 너무 많고 파나메라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리고 또 911을 샀다 한지연정 박스터가 워낙에 많이 돌아다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불빛 보면 저게 911인지 박스터인지 진짜 폭바 아니면 모르거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아이씨 나는 912 GT3 RS 타는데 왜 나 못 알아줘. 아니 그 차는 뭔데 박스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차감이 많죠. 아 이게 정말 어쨌든 포르쉐 터보를 타던 아니면은 뭐 박스터를 타던 영락업은 그냥 포르쉐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포르쉐. 뭐 이런 G1이 타는 뭐 박스터나 G2가 타는 뭐 터보 S나 똑같은 포르쉐예요. 뭐 포르쉐 타는 G1입니다. 깨있잖아 포르쉐 타는데. 뭐 이거 터보 S 타는 이렇게 말을 하진 않으니까. 야 그 911 터보 S 타는 있잖아. 그러니까 어? 그 왜 아 포르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가성비로 M이 제일 좋지. 그쵸, 가성비로 따진다면 가격대 뭐 1억 언저리에 있는 차를 가지고선 그렇게 막 우리 저기 보면은 M4 가지고 완전 조지고 다니잖아. 차를 완전 조져가지고 난리인데 어쨌든 그런 거긴 한데 가성비로는 정말 좋지. 전 BMW가 일단 할인율이 일단은 모두가 알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BMW 할인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BMW. 그리고 또 옵션 또 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큼지막한 게 있나? 4천 정도. 일단은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가 앞에가 템피가 들어가요. 템피. 브레이크. 여러분 드론은 보셨나요? 템피. 야, 포피도 아니고 템피. 네. 템피짜리 이만한 그 형광색. 형광색에 나 완전 하이브리드야라는 네. 걸 제대로 보여주는 휠도 이만한데 그 안에 형광색으로 딱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일단은. 그것도 옵션 비싸지. 아우, 옵션도 옵션인데 일단은 밝은 냄새만 맡아도 씁니다. 아 진짜? 근데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아실 거예요. 약간의 인위적인 게 있어요. 한번 밟으면은 약간 딱 끊긴 다음에 이렇게 밟히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끊긴 다음에 밟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 네. 좀 뭔가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밟는 대로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정확히 쓴다고 해야 되나? 일반 차들은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도 어느 정도 쓰는데 이거는 밟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밟는 대로? 네. 불편해? 일반 주행에서? 좀 발끝에 약간 힘을 줘야 된다는 그런 점? 네. 좀. 그러니까 밟는 대로 쓴다는 얘기가 꽉 밟아야 그만큼 담력이 더 들어가고 그쵸, 살짝 밟으면 담력이 잘 안 네, 들어가는 그쵸. 그게 이제 스포츠 세팅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경기차가 그래. 그쵸. 그게 이게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우리 같은 사람 전문 용어를 굳이 말하면 불편하니까. 네. 난 이걸 정말 제대로 느낄 때 내가 네. F1을 탔잖아. 아, 뭘 아야 뻥이지. 뭘 어떻게 타 일반 사람이. 와 대단하시다. 미쉐린에서 네. 우리 이제 보면 F4를 탔어요. F1까지는 안 되고 일반적이니까 4를 탔단 말이야. 네. 정말 발 그러니까 제대로 이거를 브레이크를 제대로 하려면 네. 정말 몸이 뒤로 제껴질 정도로 발을 쭉 뻗어서 꽉 눌러야지만 제대로 담력이 들어갈 그쵸. 정도로 되어져 있는 설정이 그래. 그러니까 살짝 누르면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정도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은 그 발끝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 악셀을 빨리 전개하고 그다음 브레이크를 넣고 그다음에 두 개 뭐 발 두 개를 넣고 이렇게 하는 힐앤토 힐앤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스포츠가 필요한 그런 담력이 필요한 거 그거 세팅으로 가는 건데 일반 주행차는 우리가 일반 과정 속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지 않는 한은 튀어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이 진짜 몸이 이렇게 제껴질 정도로 다리를 쫙 뻗어가지고 브레이크 풀 브레이킹을 할 일이 거의 없거든. 없죠.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풀 브레이킹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 시스템적인 것들이 일반적으로 ABS부터 시작해서 그 시스템적인 건 도와주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근데 뭐 생각보다 많이 불편한 건 아니고요. 아,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그냥 뭐 일반 차에 비해서는 살짝 담력이 담력이 좀 이제 좀 다르다. 예, 좀 살짝 세다. 이런 아, 근데 간지는 아, 일단 간지죠. 간지는. 또 무슨 옵션 있나요?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죠? 본인이 넣었는데 큰 것만 기억납니다. 네, 큰 것만 기억나고, 뭐가 있을까? 근데, 네. 일단 뭐 있을 거는 다 있는 것 같아. 네. 여기서 뭐 더 넣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 한다면 뭐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요것도 옵션이에요. 카본. 아니, 카본. 네, 카본. 요거 너무 좋아. 요거는 필수예요. 저거가 옵션 가격이 기억이 안 나요. 아, 100만 원 정도 했나? 아, 해야 돼. 이거 네. 100만 원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거 했어. 여자친구 셀카 옵션? 아, 이거요? 했네. 인스타 옵션 했고요. 인스타 옵션, 여자친구 인스타 옵션 셀카 옵션. 네. 뭐, 그 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는데 불편함 전혀 없는 거.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앞에도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근데 그다음, 또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문제점. 차선을 잡아주는 그게 없어요. 그 뭐라 그러죠? 아, 레인 어시스트? 네, 그게 없어요. 아, 이거 자율주행 옵션들이 빠져있구나. 네, 그게 없어요. 차간 거리 조절하는 것도 없고, 네. 일반적으로 속도 유지만 있는 거구나. 아, 네, 이게, 자율주행 옵션. 와, 이게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옵션표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카이엔은 선택하는 것도 없고, 아예. 정말? 네. 요즘에 웬만한 BMW, R8시리즈도 기본 들어가 있어. 요새는 아반떼도 들어가지 않나요? 현대차도 다 들어가 있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예, 선택하는 게 아예 없어서 이거는 선택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 그게 좀 아쉽네. 그거 되게 편한데. 그게 하자입니다. 차 막힐 때 딱 누르고 있으면 솔직히 약간 핸들에 손만 올려놓고 약간 핸드폰도 볼 수 있고. 네. 왜냐면 차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전기차로 이제 가면은 테슬라나 이런 것들처럼 오토파일럿 그런 기능에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필수적인데 포르쉐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얘는 아예 옵션 선택 자체가 없구나. 그게 없어요. 뭐 그거 외에는 뭐 불편한 게 없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주행 질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일단은 뭐 차 높이나 이런 것들 주행 질감은 기본적인 노멀 모델하고 다를 게 없어. 엔진은 똑같은 엔진일 거란 그쵸. 말이야. 6기통 엔진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뭔가 약간 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중간에 전기가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있지. 네. 그거에 관련된 거 중간에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게 RPM이 2000인가?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엔진이 개입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꼭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또 다르지. 그거보다도 밑에일 때 충전이 많이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알아서 이걸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같기는 한데 소리는 지금 엔진 소리가 계속 나거든. 근데 그렇죠. 이게 엔진이 지금 돌아가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렇게 보면 그 흐름 뭐 모터로만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신경 쓰는 뭐냐면 옛날에 렉서스 탈 때는 렉서스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 조용함. 렉서스가 하이브리드의 최강자잖아. 근데 렉서스 자체가 정숙하고 조용한 게 중요한 거 차란 말이야. 그쵸? 근데 엔진이 계속 들어오거나 계속 꺼지거나 그러면 잘 못 느끼는데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하니까 너무 조용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얘는 일단 뭐 포르쉐니까 그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고 지금 느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 하이브리드. 네. 근데 솔직히 노멀 모델하고 크게 이게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모를 정도로 하이브리드가 요거를 세팅 위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아 그거 했는데 아까 배터리가 없다 다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모터로만 가는 거 말하는 거지? 네, 그쵸. 그걸 했는데 전기 전원 이용 불가라고 떠갖고 자동으로 하이브리드로 바로 가.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많이 배터리가 소모가 좀 많이 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충전하는 수밖에 없고. 배기 시스템을 켜놔서 지금 배기가 계속 나와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많이 개입되지는. 아 이제 좀 되네. 그러네. 배기를 켜서 그런가 봐요. 배기를 켜서 배기를 키려면 무조건 젤을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네. 배기를 키면
어, 무조건 웬만하면은 좀 들어가는 뭐 그게 영향이 있나 보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본인도 지금 본인 차를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애플 카플레이 내가 연결해 줬고 어, 이런 거 이런 것도 네. 내가 해 줬습니다, 지금. 뭐 형님이 타시면서 말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요거 갈 때 내가 하나 주고 갈게. 아, 감사합니다. 너무 편해. 네. 이거 무선 충전 같이 돼. 어... 내가 전에 하이브리드 아니 그러니까 전에 쿠페 이거 카이엔 쿠페 타면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딱 거치했는데 지금 이 모니터하고 밑에 메뉴하고 가리지 않고 여기 싹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이래놓고 그냥 쓰면 되거든. 어, 여기다가 그냥 쓰면 핸드폰 여기다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 뒤에 뭐 케이스가 되고. 있어도 그냥 저절로 충전이 되나요? 요 정도 케이스는 충분히 되지. 아. 이렇게 되면 지가 알아서 아. 충전됨 떠있지. 어, 돼있잖아. 엄청나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내비를 여기다 틀어놓고 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나는 이제 그 뭐냐 유튜브 들으면서 가거든 뉴스 같은 거. 아~ 그러면 여기서 틀면 여기다 케이블 꽂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기도 하고. 아이고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해주고 계시고요. 본인 네. 채널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아 되게 탐납니다. 좋습니다. 이거 뭐 이 차 하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뭐 포르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로 포르쉐의 911이 아닌 이상 자, 가족이 있고 아버지고 하지만 나는 스포츠카를 놓칠 수도 없고 어릴 적 나의 꿈인 포르쉐를 소유하고 싶고 현대 과학기술력으로 애를 아껴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에다가 그치? 네. 여러 가지 이거 가지고 서킷 가서 돈다고 누가 뭐라 그래 얼마나 잘 돌 것이야. 어, 그럴까요? 그럼 어, 그럴까요? 이 정도 없죠. 아니, 포르쉐는 그냥 서킷 그대로 들어가도 되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 그런 것들이 있고 네. 이런 뭐 애플 카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또 이것도 터치 얼마나 또 잘 먹는데 이거 되게 자연스러워. 또 이거 이뻐요 또. 요거는 진짜 터치감 좋더라고요. 스포츠 또 플러스도 되고 바람 들어오잖아 또. 봐. 이야. 아, 또 이런 것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사실 한 대로 끝내야 된다. 어? 한다면 나는 이거를 사셔라. 여러분. 포르쉐를 사야 되는데 내가 한 대로 끝내서 포르쉐를 사야 된다 그러면 네, 이거를 사야 된다. 이거 타고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야? 지금 아시다시피 2000km 탔거든요. 그래도 2000km 네. 타면서 제일 좋았다. 아 좋았다. 일단은 SUV고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외관적으로도 와 진짜 이쁘다. 약간 눈에 딱 띄더라고요. 휠과 이런 브레이크가 큰 것과 바디킷을 하니까 바디킷을 꼭 하세요. 바디킷을 하니까 엄청 이뻐 보이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배기가 또 바랑바랑 해야죠 차가. 바랑바랑. 예, 포르쉐가 또 바랑바랑 하면 그, 이제 시선이 또 가야지. 네. 가야지. 가야지. 와. 와. 근데 진짜 빠르다. 와. 와, 씨. 씨 브레이크. 자, 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 드디어 시승이 끝났습니다. 네, 이거 아까 말했었던 그 거치대 네. 선물로 줍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척 하려고. 다시 뺏어가실 거 다시 뺏어가시는 거 아니죠?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뺏어 회사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거 딱 가져가면 되고 이거 쓰고. 차 너무 이쁜데 오래오래 타실 거죠? 네, 오래오래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채널도 좀 얘기해주고. 아, 저는 자동차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계형TV의 세계형이랍니다. 세계. 네, 자막 나갑니다. 세계형TV랍니다. 네, 세계형TV이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아, 네, 저희도요. 좀 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리겠고 요거 써보고 제가 후기 한번 후기는 아니고 그냥 하고 다닐게요. 그냥 하고 다니시면 돼요. 뭐.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줘서 고맙고 차 너무 이쁘다. 내가 만일에 SUV 한 대를 사야 된다 한다면 나는 요거 살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많이 들기는 하는데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예 지금 10개월 기다렸습니다. 10개월. 난 그만큼 못 기다려. 안 돼.